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애리조나가 낳은 보수주의자 베리 골드버터 상원 의원이 남긴 보수주의 양심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호관계 그리고 연방정부 권력의 학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보수주의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보수주의자뿐만 아니고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베리 골드버터 상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미국 헌법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들은 역사의 교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연구자일 뿐만 아니라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생생한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단일한 기관 또는 단일한 사람으로의 권력 집중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자유가 확보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최대로 역점을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자유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를 확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개인적 자유를 뜻합니다. 또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고 경제적 자유를 뜻합니다. 그가 진짜 보수주의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하려면 는 개인의 자유의 신장에 우호적인가 아닌가를 보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자유란 것은 자신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만큼 타인에게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은 마음대로 말하고 타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베리 골드버터 상원 의원이 그의 저서 60년에 나온 그의 저서 보수주의의 양심에서 정의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베리고트 상원 의원은 보수주의자들은 미국 헌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절대주의의 방향으로 팽창하려는 정부의 자연스러운 경향에 대한 억제 제도인 것이다. 참 짧은 문장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인간이 갖고 있는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그 자리에 서든지 간에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 인간이다. 이런 부분에 가정을 두고 결국 권력의 확장과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미국의 헌법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저의 해설은 결국 연방제도라는 것도 권력의 전횡과 폭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안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마 앞으로 계속하면 여러분도 이해하다시피 미국의 대선에서 선거의 정직성 문제가 너무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설 수 없었던 것도 미국 헌법을 좀 들여다보면 이것은 미국 연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나설 수가 없는 일이구나.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베리 골드워터 상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특정한 위임 권력들에 갇힌 가난 연방정부의 권한의 제한이고 첫 번째의 당연한 귀결로서 두 번째는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모든 권력은 주와 주민들이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세계의 독립적 부문, 상권 분립 사이에 연방정부 권력의 신중한 분할이고 네 번째는 제도의 무분별한 변경의 감시, 곧 헌법 제5조, 헌법 수정 절차의 길고 복잡한 그러나 현명한 개정 절차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이 네 개인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헌법 제5조, 헌법의 수정안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왔습니다. 전체 주 가운데 4분의 3의 주의회에 의해 승인되든지 또 4분의 3의 주의 주헌법에 의해 승인을 받을 때만이 헌법 수정안이 가능하다고 해놨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헌법이 특정 정치 권력이나 선동에 의해 가지고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철두철미하게 차단해 놓은 것이 바로 미국 헌법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지금 곧 살펴보겠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불완전함 이런 부분을 착하게 꿰뚫었던 사람들인 거죠. 베리 골드워터 상원 의원의 주장 네 번째입니다. 헌법 개정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은 개인적 폭군뿐만 아니라 대중의 폭정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은 이기주의적인 선동가들에 의해 제기될 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경제적 이득이란 기만적 약속을 대중들에게 주고 대신에 정부의 막대한 권력을 넘기라고
주민의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걱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건국의 기초자들은 그러한 권력의 양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금지했다. 예, 이게 아주 참 그러니까 선동가들이 경제적 이득을 약속하고 정치 권력을 허용받아서 권력을 강화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헌법 수정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제 설명은 헌법을 기분 내키는 대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죠. 헌법 개정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미국 헌법의 제정자들은 정치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대중들의 폭정이 유발하는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베리 골드워터 전 상원의원이 헌법회의가 마감되어 갈 무렵에 한 여인이 당시 헌법회의에 참석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요?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공화국입니다. 오로지 당신의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의지에 많이 달려있다는 거죠.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놓더라도 언제든지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중의 폭정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킬 수 없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유를 지키는 일에 대다수가 무관심하고 무임승차기를 바라면 그 사회는 결국 노예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거의 공직성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정직성에 대해서 심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 가운데 아무도 항의하지 않고 중요한 언론들도 다 침묵하고 다수 사람들은 그냥 무임승차만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럼 그런 사회는 결국은 노예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권력이 교체가 될 수가 없으면 세금을 얼마를 뜯어갈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권력이 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권력자들을 견제할 수 있는 거죠. 권력자가 견제할 그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얼마나 수탈이나 약탈하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침묵하거나 무관심하게 되면 그것에 상응하는 그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리 골드워터 상원의원은 자신의 저서의 73쪽에서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정치 권력을 자꾸 비대화하고 정부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정치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것인가? 나는 정부를 날씬하게 만들거나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그 크기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복지를 정진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자유의 확대를 제안하기 때문이다. 나의 목적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폐지시키는 것이다. 나의 목적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거나 그 목표에 비추어 이미 실패했거나 사람들에게 부당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과거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것이다. 나는 법률안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전에는 그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아예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선거구민의 이익을 소홀히 했다고 비난받는다면 나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이익이 바로 자유라는 점을 알고 있고 그런 이유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베리 골드워터 애리조나 출신의 전 상원의원은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누구인가, 또 진짜 보수주의자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죠. 선거 구민들에게 예산의 일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확대하는 것처럼 큰 이익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보수주의자의 최대의 과제는 자유를 보존하고 방어하고 확장하고 그것을 빼앗아가기 위한 세력과 다투어서 이기는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